반다워송 안녕하세요. 애둥이 여러분, 꾸덕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오 패밀리의 송바오 사육사 송영관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자, 이번 주에도 바오들, 특히 우리 쌍둥바오들,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예쁜 영상들 제가 많이 담았으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실내 방사장을 거의 휘젓고 날아다니는 수준이에요. 그 예쁜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모습 보시면서 한 주간 또 재밌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후바오는 이제 오늘 내실에서 검역 생활을 한 지 12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3.5세, 이제 3.6세에 접어들었네요. 이런 암컷 판다로서 환경 변화에 잘 맞춰서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잘 돌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찾으셨을지, 숨을 좀 고르셨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오 패밀리들 영상 만나보시면서 한 주가 또 재밌게 시작해볼까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영상 가지고 올게요. 바오 패밀리 나와라. 오, 이제 한 자리씩들 차지하고서는 대나무랑 친해지고 있네. 어이, 일로 올 거야? 아, 엄마 갖다 줘야지. 루이야, 루이는 대나무 물어다가 엄마 갖다 주는 거 같은데? 아니구나. 어디서 먹을 거야? 어디서 먹어야지. 아이고, 뒤로 누워서 먹어야지. 발라당 발라당. 맛있어? 아이고, 열심히네 우리 후이. 어이구, 잘 끊었어. 어그작 어그작 어그작. 잘 씹어야 돼. 아직 씹는 연습을 더 해야 돼. 응? 이것도 왜 가지고 왔어? 옆에서 먹을 거야? 응? 아이고, 아이 대나무 놓쳤네. 아이, 같이 놀아요 썽바오. 그냥 먹지 왜 또 왔어 후이야. 응?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반가워. 나도 반가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반갑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대나무 드세요. 아이고 후이야, 자세가 너무 예술이다. 후이 온다 이제. 응? 후이가 나타났다.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우리가 언니 이렇게 밟으면 어떡하냐. 야, 루이를 그렇게 막 밟으면 어떡하냐. 루이야, 꽉 깨물어 발을. 루이야, 저 그냥 장난꾸러기야. 응? 우리 알바온 잘 먹네. 아침 식사 제대로 하시네요. 출동이다. 문이 열렸다. 가자, 학교 가자 꼬맹이들. 얼른 가. 어머니, 애기들 좀 이따가 주세요. 아이고, 드시고 가시겠다고요? 애기들이 기다리는데. 먼저 앞에, 문 앞에 가 있어. 현관 앞에 나가 있어. 어머니 식사하고 가신대. 루이 어디 갔어? 루이 어디 갔어? 루이랑 같이 놀지 왜. 쌍둥이면 쌍둥이 이점을 활용하셔야죠. 저한테 오지 말고 루이한테 가세요. 루이, 루이 저봐. 루이 저기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겠다. 루이랑 놀아. 루이랑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어, 너도 하늘을 날고 싶구나. 오빠 언니처럼. 어? 콩 떨어진다 알아봐. 루이 언제 거기까지 올라갔어? 루이야, 루이야, 눈이 땡그레졌네. 거기서 보는 풍경은 어때? 높은 곳이 좋아요? 내려오시죠.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집에 갑시다. 루이 공주, 옳지, 엉덩이 먼저. 아유, 역시. 차분차분 생각해서 어느 다리 먼저 이렇게 쭉 내릴 건지 잘 생각하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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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쭉 미끄러질 땐 발톱에 힘을 꽉 줘야지, 그지? 아이씨야,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다시 내리면 꼈냐? 끼.
띵겨. 너 꼈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쏙. 아, 그렇게 내려오려고 그랬구나. 뽕. 아이. 나한테 달려들겠네, 우리 루이가. 오지 마요. 아이고. 아이고, 정신 차려. 너희들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안 돼! 오지 마! 야! 야, 오늘은 왜 네가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난리네. 오지 마! 달려봐! 아, 우리 약당들이 잔디밭에서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둘이 노르라고. 나한테 달려붙지 마니. 아주 좋아. 아주 좋은 레슬링. 뭐야, 뭐야. 역시, 후이에게 쫓기고 있군요, 후이가. 어이?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한 마리 또 나오고. 아휴. 아니, 나한테 오지 말라고. 올 거야? 내려올 거야? 아, 내려올 생각은 없어. 오! 어이구, 잘 댕기네, 우리 루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우당탕탕, 뚱땅뚱땅 걸지들. 난리도 아니네요. 지금 한 우리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70-80% 정도의 활력을 보고 있습니다. 100%로 활력이 올라가면, 힘들어요. 어우, 루이가 이제 만만치 않네요. 루이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치, 루이?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구나. 이제 행동으로 보이죠? 후이처럼. 후이는 조금 더 생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서로의 장점을 잘 이렇게 전수해줘봐. 그럼 아주 최고의 판다들이 될 거야. 최고의 뚱빵뚱빵이가 될 거라고. 환상의 콤비야. 들어오면 분유 먹지요. 맛있는.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잘왔네. 오늘 맛있는 분유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맛있게 달콤하게 분유 드시고 가끔씩 한 번씩 카메라 응시해 주시고요. 여기 여기 카메라 한 번씩 쳐다봐 주세요. 먹으면서. 아유, 흘리지 말고 루이. 안 돼. 분유 묻힐라 그러시네, 핸드폰에. 안 되지, 안 되지.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쌍둥바오님들. 엄마 응가 냄새 한번 맡아주시고, 이제 옆방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엄마한테 쭈쭈 달라 그래. 루이야, 쉬어요. 아이, 쉬어내라. 꼬리가 꽃이 폈네, 살짝. 여기 발에 쉬어 묻는다. 루이야, 시원해? 다 했어?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다 했다. 아이고, 잘했네, 루이. 루이야, 잘했어. 응, 잘했어. 가자, 이쪽 엄마한테 가자. 이리와. 이리와요. 이리와요, 루이. 아, 우리 루이가 목표에 도달했네요. 목표 지점에. 루이야, 거기서 잘 거야, 이제?
우리 집은 거기서 잘 거예요. 공부만 하면 잘 거예요. 아이고, 잘했네. 거기 편안하지? 맞아, 거기가 그런 곳이라고. 아니야, 내려오지 않아도 돼. 계속 푹 자. 아이고, 예뻐라. 옳지, 옳지. 자리 잘 잡아봐. 자세도 잘 잡아보고. 몸을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몸이 실리는지 잘 터득해보세요. 보이는 줄 알았겠네. 아이고, 잘한다. 못 내려와서 거기 있는 건 아니지? 대단하다, 우리 루이. 우와, 후이야. 엄마가 역시나 대나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큰일 났네. 좋은 걸 또 캐러 가야 되나? 어떡하냐, 후이야. 엄마가 대나무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좋은 거는 매일 들었는데 어떡하냐. 엄마를 잘 맞춰줘야겠다, 그치? 응? 내가 잘 해볼게. 우리 아이바오가 신경질을 부려놨네요? 새 걸로 좋은 걸로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내려와, 후이. 이제 나갈 거야. 밖에 나갈 거예요. 엄마 몸무게 재고. 밖에 나갈 거예요, 후이. 응? 후이 나가는 거 좋아하죠? 달려서 나갔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꼼실, 꼼실. 자, 이제 문 열어줄게요. 나갑시다. 아이바오. 아이코, 우리 쌍둥이들 나무 타는 법을 알려주려고 그럴까요? 엄마가 저기 있으면 이제 쌍둥이들이 관심을 보이겠죠? 유도를 했었나 봅니다. 잘 내려오네. 애기들이 보고 이제 많이 따라하겠다. 잘했어, 아이바오. 애기들 교육시켰어요. 잘했어요. 어제 그래서 루이바오가 꼭대기에 있었던 거구나. 아이바오가 잘 가르쳐줘서 잘했어요. 대나무 더 줄게요. 후이와 루이 선수의 레슬링이 시작됐습니다. 루이 선수의 200g 정도 더 나가는 몸무게로 루이 선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루이 선수 가만히 있지 않는군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심상입니다. 루이 선수 대단합니다. 루이 선수의 목덜미를 묶고 경기장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영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대단해 보입니다. 루이 선수 자신의 영역은 지켰는데 루이도 사라졌습니다. 영역을 지키고서는 후이의 영역으로 돌진합니다. 후이 선수 어이없다는 표정입니다. 루이 선수가 다시 왔습니다. 미끄럼틀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끄럽죠. 미끄럼틀에서는 몸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심판입니다. 심판에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미끄러지십시오. 아이고,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후이 선수와 하십시오, 후이 선수와. 심판에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선수끼리 결판을 내십시오.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다시 후이 선수와 후이 선수 다시 맞붙었습니다. 괜히 심판에게 집중하던 루이 선수 이번에 공격을 당하고 있군요. 이제 호락호락 가하지 않겠다는 루이 선수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미끄럼틀은 루이 선수의 영향이거든요. 후이 선수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철통방어, 미끄럼틀의 주인은 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 선수 대단합니다. 너는 가, 너는 저기 어부바 쉘터로 가. 그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루이 선수 대단합니다. 마냥 온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자신의 성격을 감춰둔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이 선수도 제법 당황한 듯 합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해석될지 흥미진진하군요.
아유, 대단합니다. 아마 저쪽 어부바신 대세 있으면 루이 선수가 이쪽으로 도망쳐 왔겠죠. 쌍둥이지만 자기들이 선호하는 장소가 명확합니다. 루이 선수 드디어 루이 선수를 몰아내고 왕좌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대단합니다. 아우, 저한테 그러지 말고 그냥 미끄러지세요. 아파요. 후이가 깨물고 도망갔습니다. 가서 혼내주세요. 야,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가서 놀아야지. 엄마 나와야 돼. 아이고, 우리 루이가 엄마 나무를 잘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내려오는 방법을 다 터득했네. 어? 밤에 몰래 푸바 언니가 얘기해줬어? 거기는 말이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엉덩이 먼저 쭉쭉쭉쭉 그리고 미끄럼 따듯이 뚜루루 미끄러져서 내려오면 돼, 루이야. 그거 얘기해줬구나? 아이고, 잘하네. 아니면 엄마가 알려줬거나. 우리 루이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하니까 혼자서 잘 터득한 걸 수도. 가자, 우리 루이 아직 우리 안 먹고 나왔잖아. 우리 루이 맘마 먹으러 가요. 보쌈에서 데리고 가야겠네. 왜 아침밥을 안 먹고 이렇게 나오냐? 일로 와, 일로. 후이바오! 후이바오! 자냐? 후이바오! 너 듣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얼굴 보여줘. 후이바오! 귀 살짝 옮겨서. 깊은 한숨. 후이야, 놀자. 나랑 같이 안 놀을래? 흥, 흥치뽕. 삐진다. 너 다음에 네가 놀아달라고 할 때 안 놀아준다, 나는. 시사하게 말이야. 어? 네가 놀아달라고 할 때 내가 다 놀아줬는데. 누럭이야? 아이고, 여사님, 후이 있어요? 저 후이 친구 송바운데 후이랑 놀고 싶어서 왔어요. 후이야, 너 다음에 네가 놀아달라고 나도 안 놀아줄 거야. 큰 직봉이야, 완전. 어? 우리 귀여운 후이바오의 발뭉탱이에요. 꼬리뭉탱이고요. 발꾸락, 발꾸락. 아이, 귀여운 발꾸락. 야, 이거 발꾸락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후이야? 발바닥에 땀나겠다, 야. 너무 촘촘해서. 안 더워? 너 왜 놀아달라니까 오지도 않고 그러냐? 뭐 나한테 삐진 거 있어? 어? 나한테 삐진 거 있어? 어? 아니면 더 질려서 그래? 삐진 게 있어? 어? 너 보고 싶어서 뭐 쉬는 시간 얼른 왔는데? 이런 식으로 날 대학이야? 안 온다, 이제. 아, 아랫니가 쪼꼬쪼꼬해진다. 응? 치수 만들어줘? 대나무 열심히 씻으면서 이빨 관리하세요. 알겠습니까? 얘기해봐, 너 무슨 꿈 꿨어? 응? 분유 먹는 꿈 꿨어? 모유 먹는 꿈 꿨어?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인데, 그지? 넌 그냥 둘 다 먹는 꿈 꿨지? 대나무 꿈 꿔, 이제, 알았지? 대나무 꿈을 꿔야 돼, 이제. 대나무랑 친해져야 돼, 알았지? 아이고. 아, 아이고. 어, 너도 하늘을 날고 싶구나? 너도 하늘을 나는 판다. 이야기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딱 포착됐어. 캡처해서 이야기 하나 만들어줄게. 아이고, 우리 후이 앞발뭉탱이. 발꾸락 봐, 발꾸락. 뭘 보자마자 이렇게 깨무냐? 어? 깨물기 선수야, 아이간. 이거 봐, 이거. 네 얼굴 봐, 네 얼굴. 이것이 너의 얼굴이요. 어? 후야 언니도 이걸로 자기 얼굴을 확인했어. 이게 너의 얼굴이요. 너가 이렇게 생겼어. 응? 이렇게 손가락. 아니, 여긴 봐야지. 네 모습이라는 걸 인지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잘 보라고. 나의 손이 너의 콧구멍을 이렇게 만지면 이 모습이 나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된다고. 자, 이거 나의 손가락이 너의 콧구멍을 만지면 이게 내 얼굴이구나 느낄 수가 있어. 나의 손가락이 너의 귀도 만지고. 알았지? 이게 너의 얼굴이야. 루이야, 일어나봐. 야, 무섭대. 흰자. 무섭다. 야, 눈 똑바로 떠. 무서워. 루이 번뜩. 눈 똑바로 떠. 눈 깜짝 놀랐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무서워. 흰자 보이지 마. 아, 루이야.
여기 너의 얼굴이야. 요건 나의 얼굴이고. 아이 눈 짜고 어떻게요? 자, 이게 너의 얼굴이고 나의 얼굴이고. 듣고 있냐? 응?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너의 코를 이렇게 만지면, 아 저거 내 얼굴이구나. 이렇게 만져지는 데가 내 얼굴이구나. 느낌이 오지? 그지? 여기 네 얼굴이야, 알았어? 듣고 있냐? 댕이 좀 들어주면 안 돼? 니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는 아주 그냥 사정없이 달려들면서 말이야. 응? 내가 심심하다고 할 때는 잠만 자. 응? 우리 루이의 발몽탱이도 귀엽귀여워. 우리 루이의 발몽탱이도 너무 귀여워요. 발꾸락 삐져나온 발꾸락. 꼬리몽탱이. 엉덩이. 응? 내가 갈게. 잘 자. 아. 너는 그래도 후이보다는 좀 덜하다. 쪼꼬쪼꼬가. 대나무 열심히 심었구나. 잘했어. 자. 얘들이 안 놀아주니까 나는 갈 거야. 다음에 일어나 있을 때 올게. 재밌게 놀자.